안녕하세요. 정쌤. 준쌤입니다. 3, 2, 1, let's go. 탈탈 인터뷰. 바로 주인공은 유튜브에서 정쌤, 준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지훈 선생님과 이준권 선생님입니다. 네, 저는 정쌤, 준쌤에서 정쌤을 맡고 있는 공주교대 부설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쌤, 준쌤에서 준쌤을 맡고 있는 청양 청남초등학교 교사 이준권입니다. 네, 저희는 대학교 때 친구 관계였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는 2년을 먼저 입학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동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 관계를 맺었고, 뭐 음악 활동도 같이 하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대학교 때 즐겁게 지냈던 친구 관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용 발령이 나고, 같은 지역 충남 논산에 같이 발령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선배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 관련된 얘기도 많이 자문도 구하고, 지금은 뭐 와이프보다 훨씬 더 전화를 많이 하는 주세요. 깨어있는 시간은 와이프보다 더 많이 지내는 사이. 와이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제 정쌤하고 제가 이제 음악 교육과 관련된 책을 공동으로 집필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자주 만나게 돼서 뭐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고민도 털어놓고 했었는데, 그때 또 동시에 이제 밥을 먹다가 보게 된 뭐 유튜브 교육 관련 채널들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는 우리도 노력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도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교육 현장에서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좀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표출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가 뭐 저희들의 그런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합심해가지고 만들게 된 겁니다. 저희가 충청남도 교육감님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육감님 인터뷰하려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스마트폰 하나 들고 교육감님을 인터뷰하고 있으니까 그 기자님도 웃으시고 주변에 있던 수행하시는 분들도 웃으시고, 쟤네 저거 하나로 교육감님 찍으러 온 거야? 내용은 엄청 즐겁고 유쾌하셨고, 또 말씀하고 싶은 부분에서 굉장히 또 유쾌하게 풀어주셔가지고 영상과 내용의 질은 높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전무후무했던 그 온라인 계약이라는 상황이 있었는데, 정작 학생들한테 뭐 힘을 주는 메시지나 파이팅 넘친 뭐 뭔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진짜 그거를 맞닥뜨리는 교사로서 학생들한테 뭔가 좀 메시지도 전하고 싶고, 노래 가사 중에 온라인 계약이 대체 뭔지,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해요? 다시 할게요. 노래 가사 중에 온라인 계약이 대체 뭔지 아직 뭐 당황해하는 너,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 학생들이 정말 느꼈던 그런 심정들을 저희가 대신 대변하고 좀 아이들한테 화이팅을 주자, 뭐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개사를 했었고, 온라인 계약이 대체 뭔지 아직 어색해하는 너, 괜찮아 잘될 거야. 그리고 뭐 노래는 아니지만 영상 말미에는 저희가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거든요. 얘들아 내일 학교에서 보자. 아이들과 수업하고 그리고 뭐 활동했던 것들이 정말 소중한 일상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채널의 목표는 선생님들이 많이 보는 채널을 목표로 했으니까 그만큼 선생님들의 사연과 이야기를 많이 담고 싶고, 우리가 선생님들 입장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만들고, 또 이 영상이 뭐 선생님들만을 뭐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라 진짜 교육 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이렇구나 하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귀에 항상 강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해야 하는 선생님. 오늘도 학생들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파이팅!